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아티카. 나 감동 먹었어, 이번에. 얼마 만에 온 거죠? 지금 한 3주까지는 안 된 것 같다. 20일 좀 안 된 것 같은데 치고 간 사이에 눈도 한 두 번 그리고 강풍도 견뎌낸 우리 아티카입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딱 도착했는데 올리서 이 텐트 딱 보이는 거야. 우와, 다행이구나. 의도치 않게 장박 경험을 했는데 아, 아티카 장박 텐트로도 정말 좋다. 관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강풍과 눈을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평 쪽이라 눈이 그래도 꽤 많이 왔어. 며칠 전에 폭설 내렸고 그걸 다 이겨내고 고이 접어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가자고. 군대 갔다 왔는데 엄청 잘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지. 아호, 우리 아들이 글쎄 아티카가 이렇게 든든해. 텐트 하나 잘 골랐네. 얘가 강풍도 이겨내네요. 강풍도. 아들 군대 보내면은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겠어. 근데 얘가 엄청 잘하고 온 거야. 생각지도 않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어? 뿌듯하고. 폴도 전혀 이상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 엑스폴이 튼튼하다. 어, 오늘은 이 기방개가 필요 없는데? 더운데? 내꺼 좀 받아줘. 아이 진짜. 야, 이렇게 던져놓고 아이 진짜라면은 뭐 어떡하자는 거죠? 아, 나 기마기한테 아이 진짜라고 하지? 나한테 그런 거 진짜 아니지? 기마기한테 한 거야. 기마기 왜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냐고. 전에 비너로 연결했던 방식으로 이제 이대로 접을 건데 이 상태로 저희가 철수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텐트의 스킨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나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아, 근데 만약에 가능한 거면 진짜 편한 거지. 더 대박은 그때 잠깐 치고 바로 접으로 또 올려고 했었잖아. 기본팩으로 단조팩 20cm짜리 4개밖에 안 박혀 있었어. 근데 이겨냈다. 얘 진짜 찢어져 있으면 어떡하나, 또 AS 맡겨야 되나, 현장 눌러 앉았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 걱정했었는데 걱정만 했다. 이 짧은 걸로 4개 박아놨었는데 아주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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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봐, 새들도 든든하대잖아. 계속 얘기해줘. 까마귀들이 계속 같이 얘기를 해줘.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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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에서 캠핑하다 보니까 새들이랑도 얘기를 하네. 이게 캠핑의 좀 묘미네. 제가 말을 시켜 나한테 자꾸 왜 이제 왔냐고. 뭐야? 크기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너까지 결합한 채에서 접는 것도 얘도 무리가 없다. 아티카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저희가 셀프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아껴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실 수 있는 공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시골집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은 무너진 천장부터 이번에 좀 따뜻해지면 공사를 다시 하려고 그 안에 있던 거를 한번 이제 다 싹 또 꺼내내고 정리하러 왔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제 이거 허겠다고만 마음만 먹으면 허면 별거 아니야. 별 진짜 별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허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나는 국방이 이제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국방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서 나온 건가? 그런가 봐. 문 쪽 문 아... 같아 문. 침대 헤드 같아. 나무라 남겨놓으셨나 봐. 옷이 있어. 조심해야 돼. 손이 시렵다. 그치? 여기다가 봉을 하나 필까? 초치 어딨나? 집에 있는 나무로 불멍을 한동안 못했는데 이렇게 하네? 어, 이렇게 이렇게라도 불멍을 해야 되나? 지금 생각보다 뭐가 쌓인 게 되게 많아. 잘 꺼지지도 않아. 길이라도 열어보기로 해요. 한숨에 끝이 말하고 있네요. 멈추지 않고 달려온 걸. 아, 이제 남은 시간인가. 우리 추억을
군대 이후로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하게 됐죠. 새로운 장박지 만들 수 있겠어요? 사실대로 얘기? 아니면 꿈을 얘기? 계획을 얘기해봐, 계획. 원래 계획을 얘기해? 아니면 지금 생각한 계획을 얘기해? 원래 생각의 계획은 여기를 꾸며서 돌담 무너뜨려서 캠핑장을 만들어서 꽃지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캠핑도 하고 이제 뭐 일석이조로 겨울엔 장박도 하고 다용도로 이제 사용을 해볼까 싶었는데 지금의 계획은 집에 가고 싶어. 아 그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그날이 그날의 이게 처참함이 느껴져서 너무 많이 쌓였어. 이게 천장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이 어찌됐든 옛날 집으로 만든 이 흙들이 다 쌓이고 지금의 계획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앞을 생각하니까 더 막막해져 사실. 또 이걸 막상 치우면서 느끼는 거는 아 정말 내가 큰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람이 큰 꿈을 꿔야 된대. 앞에 있는 것부터 하면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다시 생각해봤을 때. 지금까지 파낸 거거든? 그러니까 높이가 틀리잖아. 근데 이거 엄청 판 거거든. 그리고 이게 약간 언 것도 있고 바닥에 막 돌도 있고 하니까 삽이 잘 안 들어가. 헌집 줄게 돼지싸오. 내가 헌집 줄게 돼지싸오. 제발 꽃지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다 고치면은 꽃지임들 꼭 초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야 그래도 거의 다 했어. 와 근데 치워 진짜. 치마랑 나랑 그래도 좀 잘 맞는다. 오케이. 잘 맞는다. 짜오 말자. 여보 코에 점 생겼어. 이러니까 안 파지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게 있는데 내가 함부로 그러고 있었으니. 산산조각 나네. 산산조각. 세면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여기서 세수했었는데. 때까지 바람 저번에 바람이 다 날려가지고 지금 이게 덮어놨던 게 다 벗겨져가지고 다시 덮은 거야. 저번에 태풍 또 바람. 근데 아티카는 버텼잖아. 얘는 뭐 버텼어.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얘가 다 이거를 그거 저기 뭐야 철사해가지고 다 했던 거. 신축년 새해 저희 꽃지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